지금 심장이 너무 뛰는데 어떻게 같은 증상이? 아까 영상이랑 비슷해. 그치? 어. 둘째, 수빈이의 증상과 똑같지. 첫째 딸 서연이도 장염으로 입원을 했다고 해. 증상이 점점 심해지더니 원인을 알 수 없는 장출혈로 하루에도 몇 번씩 피를 쏟아냈대. 자, 그렇다면 혹시 유전병 같은 건 아닐까? 근데 첫째만 낳은 아이고 두 아이는 입양한 아이인데. 맞아. 서로 핏줄이 다른 두 아이가 같은 증상의 희소병을 앓았다? 말이 안 되죠. 자, 그렇다면 셋째 딸 민서의 증상은 어땠을까? 청색증이었어서 하혈을 했다는 건 못 들었던 것 같은데. 민서 역시 장염으로 처음 병원을 찾았어. 세 아이 모두 같은 증상을 보였던 거야. 그러면 아이들의 사망 원인은 뭐였을까? 첫째 딸 급성 호흡 부전. 둘째 딸 수빈이 역시 급성 호흡 부전. 셋째 딸은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증. 비슷한 거 아니야? 다시 말하면 세 아이 모두 호흡 곤란으로 사망했다는 뜻이야. 뭔가 의도된 느낌이에요. 아, 좀 섣부른가? 내가 상상하는 게 틀렸으면 좋겠는데 계속 이상한 생각이 드네. 일단은 부모가 다 틀린데 동일 질병. 그것도 똑같은 질병으로 장염. 그리고 똑같은 증상이 호흡 곤란으로. 그리고 애가 인지하기 전까지 아이 3세 이전에도 죽고. 이건 뭔가 좀 이상하다 싶어서. 김동영 조사원은 이렇게 생각했어. 새 아이의 죽음 뒤엔 밝혀지지 않은 뭔가가 있다. 그래서 사건 서류를 들고 관할 경찰서를 찾아간 거지. 수사 의뢰는 받아들여졌을까? 해야지. 이렇게 새 아이가 이렇게 같은 증세로 그렇게 죽었는데. 그런데 거절당했어. 경찰서 네 군데를 다녔는데 다들 손사래를 쳐. 이 사건 힘들어요. 아시잖아요. 애들 죽고 나서 다 화장했고 부검도 안 했고 증거가 하나도 없잖아요. 증거가 없으면 기소도 힘들어. 만약 재판까지 가더라도 밝히기 쉽지 않아. 경찰로서도 부담을 많이 느낀 거죠. 그래서 수사의 난항이 참 있겠다 싶어서 거부를 하는데. 김동영 조사원이 형사 시절에 별명이 있었어. 뭐라고 불렸을 것 같아? 인상을 딱 봤을 때. 세파드. 아, 물면 안 놓으실 것 같고. 그렇지. 독사. 독사. 원래 별명보다 네가 부른 별명이 더 맞다야. 너무 반가운 별명이지. 네, 제발. 이번에도 그는 포기하지 않았어.